인도로 가는 길, 에드워드 모건 포스트, 1924년. 이 작품은 3부 37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고요. 포스트의 마지막 소설이자 거의 최고 글작으로 평가되는 작품입니다. 제1부 이슬람 사원 1. 찬드라 푸르는 20마일쯤 떨어진 곳에 있는 마라바르 동굴을 제외하면 특별한 것이라고는 없는 도시다. 가장자리에 겐지스강이 흐르고 있지만 강물에 씻는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이 도시는 멋대로 내다버린 쓰레기로 뒤범벅이 된채강둑을 따라 이마일쯤 구불구불 이어져 있다. 겐지스가 이곳에서는 성스러움을 잃기라도 한듯 강변에는 강으로 목욕하러 내려가는 계단도 없고 도도한 물줄기의 전경마저 시장 건물들이 가리고 있다. 이 도시의 거리들은 초라하고 사원들도 미미하며 좋은 집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정원에 가려져 있거나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면 기겁해서 도망갈 만큼 지저분한 골목들을 지나야 닿을 수 있다. 찬드라푸르는 번영했거나 아름다웠던 적이 없지만 200년 전만 해도 제국이었던 북인도에서 바다로 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집들은 그때 생긴 것이다. 장식에 대한 열정은 18세기에 식어버렸거니와 대중적이었던 적도 없었다. 시장 통에는 칠이 된 건물을 찾아볼 수 없고 조각 장식도 거의 없다. 목재 자체도 진흙으로 만들어진 듯하고 역시 진흙으로 빚은 주민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다. 눈길이 닿는 것마다 너무나 초라하고 단조로워서 차라리 겐지스강에 모조리 휩쓸어 가버리는 것이 나을지도 몰랐다. 집들은 무너지고 익사한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부패하고 있지만 도시의 전체적인 외관은 불멸의 생명력을 지닌 하든 동물처럼 여기에 팽창하면 저기가 축소되는 식으로 끈질기게 유지되고 있다. 내지로 들어오면 도시의 풍경은 달라진다. 타원형 광장도 하나 있고 누르스름한 길쭉한 병원도 있다. 기차역 근처의 고지대에는 유라시아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다. 강과 평행선을 이루며 뻗어나간 철로 너머로는 지대가 낮아지다가 좀 가파르게 높아진다. 이두 번째 고지대에 소규모 영국인 거주지가 있는데 이곳에서 보면 찬드라푸르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보이는 찬드라푸르는 정원의 도시다. 아니, 도시라기보다는 드문드문 오도막이 흩어져 있는 하나의 숲이다. 고교한 강에 씻긴 열대유원지다. 시장 건물에 가려졌던 공작 야자수. 잎나무, 망고나무, 보리수들이 이곳에서는 도리어 시장 건물들을 가린다. 정원에서 오래된 저수지에 물을 먹고 자란 이 나무들은 숨막히는 빈민가와 방치된 사원들을 뚫고 솟아있다. 인간이나 인간의 창조물들보다 더 강한 힘을 지닌 이들은 빛과 공기를 찾아 건물들 위로 솟아올랐고 가지들과 손짓하는 잎사귀들은 서로에게 인사를 보내며 새들을 위한 도시를 만들고 있다. 나무들은 비온뒤그 밑으로 지나가는 것들을 모두 가리고 시들거나 잎이 다 떨어진 때에도 항상 고지대에 사는 영국인들에게 찬드라푸르를 실제보다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도시의 새로운 영국인들은 직접 마차를 타고 내려가 환멸을 겪기 전까지는 앞에서 묘사한 초라함을 믿지 못한다. 영국인 거주지 자체는 아무런 감흥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것은 특별히 매력적이지도 불쾌함을 주지도 않는다. 교획직으로 건설되어 정상에 붉은 벽돌로 지은 클럽이 있고 그 뒤로는 식료품점과 공동묘지가 있으며 직각으로 교차된 길들을 따라 방갈로식 목조주택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곳에는 끔찍스러운 게 없고 전망만큼은 좋으며 찬드라 프로와 공유한 것이라고는 머리 위의 하늘밖에 없다. 하늘도 변화를 보이지만 그 변화는 초목과 강에 비하면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따금 구름이 지도를 그려놓기도 하지만 하늘은 대개 파랑을 주조색으로 하여 여러 빛깔이 섞인 둥근 천장의 모습을 하고 있다. 낮으면 하늘의 파랑은 땅의 흰색과 맞닿는 곳에서 하얀색으로 열어지고 일몰이 지나면 오렌지빛에 녹아들어 연한 자주빛이 된다. 그러나 파랑의 핵은 밤까지 남아있다. 이었고 밤이 되면 더 넓은 둥근 하늘에 별들이 등불처럼 걸린다. 지구에서 별들까지의 거리는 별들머의 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색깔을 초월한 그 공간은 파랑에서 벗어나 있다. 하늘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기후와 계절뿐 아니라 언제 땅이 아름다워야 하는지도 결정한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거의 없어서 기껏해야 힘없이 꽃들을 피워내는 정도다. 하지만 하늘이 마음만 먹으면 찬들 앞으로 시장통에 영광이 빛처럼 쏟아지게 만들 수도 있고, 축복이 휩쓸고 지나가게 할 수도 있다. 하늘이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너무도 강하고 거대하기 때문이다. 힘은 태양에서 나와 엎드린 땅 위의 하늘의 날마다 쏟아진다. 이곳에는 우뚝 솟은 산도 없다. 평지가 계속 이어지다가 조금 솟았다가는 이내 도로 평지가 된다. 남쪽에만 주먹이나 손가락 모양으로 돌출한 봉우리들이 끝없는 평지를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이 주먹과 손가락들이 바로 마라바르산이며 아까 말했던 특별한 동굴도 바로 거기에 있다. 2. 젊은이는 타고 온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설명입니다 그 자전거는 하인이 미처 붙잡기도 전에 넘어지고 말았다 내팽개치고 베란다로 뛰어올라갔다 그는 활기가 넘쳤다 하미둘라 하미둘라 제가 늦었나요? 그가 외쳤다 사과할 것 없네 자넨 항상 늦으니까 주인이 말했다 제발 대답해 주세요 제가 늦은 건가요? 마무드 알리가 음식을 다 먹어버렸겠죠? 그렇다면 다른 데로 가겠어요 마무드 알리씨, 안녕하세요? 닥터 아지즈, 난 죽어가고 있다네. 저녁도 먹기 전에 죽어요? 오, 가엾어 마무드 알리. 사실 하미둘라는 벌써 죽었다네. 자네가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는 동안 운명했지. 그래, 맞아. 하미둘라가 옆에서 맞장구를 쳤다. 우리는 더 행복한 다른 세상에서 자네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네. 혹시 그더 행복한 세상에도 수연통, 이 수연통은 연기가 물을 거쳐서 나오도록 만든 담배 대통입니다. 소위 그 물담배라고 하는 거죠. 수연통이란 물건이 있나요? 아지저, 그만하게. 우린 지금 아주 슬픈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 이 집에서는 늘 그렇듯이 수연통 안이 너무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서 잘 빨리지 않는다. 아지저는 수연통을 손본 다음 다시 입에 물었다. 이었고 담배 연기가 거의 폐와 콧구멍으로 솟구쳐 들어와서 시장통으로 달려오는 동안 폐를 가득 채웠던 소똥타는 연기를 몰아냈다. 담배 맛이 좋았다. 감각적이면서도 건전한 황홀경에 빠져든 그에게는 인도인이 영국인과 친구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두 사람의 대화가 특별히 슬프게 들리지는 않았다. 마무다 할리는 불가능하다고 했고 하미둘라는 그 의견에 반대했지만 단서 조항이 너무 많아서 두 사람 사이에 충돌은 없었다. 앞에서는 달이 떠오르고 뒤에서는 하인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넓은 벼란데에 편안히 누워있는 것은 정말이지 달콤했다. 오늘 아침에 내가 겪은 일만 해도 그렇지. 내 말은 영국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지. 오래 전.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영국으로 몰려가기 전에 캠브리지에서 진심으로 환대를 받았던 하미둘라가 대답했다. 여기선 불가능하지, 아직 죠그 빨간 코 청년이 법정에서 또 나를 모욕했네. 그를 탓할 수도 없지. 나를 모욕하도록 지시를 받았을 테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없이 좋은 청년이었는데 다른 영국인들에게 물든 거지. 그래 여기선 불가능하지. 그들도 처음엔 신사답게 살 생각으로 오지만 여기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지. 레슬리도 그랬고 블랙히스톤도 그랬지. 이제 그 빨간코 청년도 변했고 다음엔 필딩 차례겠지. 그래. 터턴이 처음 왔을 때 생각이나 이 주어의 다른 곳에서였지. 자네들은 믿기 힘들겠지만 그가 나에게 자기 마차를 태워줬다니까. 터턴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한때 매우 절친한 사이였지. 그는 나에게 자신이 수집한 우표까지 보여주었어. 지금은 자네가 그걸 훔칠까 봐 걱정하겠지. 터턴이라 하지만 빨간 코 청년은 터턴보다 훨씬 고약해질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그들은 모두 똑같아지지. 누가 더 나쁠 것도 없이 말이야. 어떤 영국인이라도 2년만 지나면 터턴이나버턴처럼 되지. 다른 건 이런 뿐이지. 여자라면 6개월이면 그렇게 되고 그들은 다 똑같아 안 그런가? 아니. 마무도 알리는 한마디씩 내뱉을 때마다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느끼며 쓴 농담을 시작했다. 내가 보기엔 우리의 통치자들은 개인차가 크다네. 빨간 코는 웅얼거리고 터터는 분명하게 말하고, 터튼 부인은 뇌물을 받고, 빨간 코의 부인은 뇌물을 받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지. 왜냐하면 아직 빨간 코의 부인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뇌물. 그들이 인도 중부지방의 문화건설 교역에 관여했을 때 어떤 토호국 왕이 문화가 자기 땅을 통과하도록 해달라고 그녀에게 순금으로 만든 재봉틀을 준거 모르나? 여기 나오는 이 토호국은 식민지 시대에 영국령에 속하지 않고 보호국으로서 존속을 인정받았던 전제왕국으로 독립 당시 인도에는 500여 개의 크고 작은 토호국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아니, 그래서 터튼 부인이 노련하다는 거지. 딱한 우리 금둥이들은 뇌물을 받으면 청탁을 들어주고 그 결과가 들통나지. 하지만 영국인들은 뇌물만 받고 그만이라네. 난 그들이 존경스러워. 우리 모두 그들을 존경하지. 아, 지저 수연통을 이리 주게. 아, 조금만 더요. 지금 담배가 너무 맛있거든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 같으니라고. 하미둘라는 그렇게 말한 뒤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저녁을 달라고 외쳤다. 하인들이 저녁 준비가 되었다고 소리쳤다. 그건 준비가 다 되었다면 좋겠다는 뜻이었고, 이쪽에서도 그렇게 알아들었기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미둘러가 태도를 받고 분명한 감정을 담아 말했다. 하지만 내 얘기를 들어보게, 휴 베니스트에 대해서인데, 내가 영국에 있을 때 결코 잊을 수 없는 친절을 베풀어 준, 지금은 세상을 떠난 나의 소중한 친구 베니스트 목사 부부의 아들이지. 그들은 나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존재였고 나는 그들과 지금 이 자리에서처럼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네. 방학이면 그들의 목사관은 내 집이 되었지. 그들은 나에게 자녀들을 믿고 맡겼고 나는 특히 어린 휴를 잘 데리고 다녔는데 빅토리아여왕 장례식에도 데려갔었지. 사람들 머리 위로 안아올려서 구경을 시켜주었지. 빅토리아여 왕은 달랐지. 마음무도 알리가 중얼거렸다. 그런데 방금 휴가 캄프로에서 가죽 상인으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네. 마음 같았어야 교통비까지 돼서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싶지만 다 소용없는 짓이지. 인도에 사는 다른 영국인들에게 이미 오래전에 물이 들었을 테니까. 그는 내가 다른 흑심이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하겠지. 옛예 친구의 아들에게조차 그런 대접을 받는 건 견딜 수가 없어. 아, 이 나라가 왜 이런 꼴이 된 건가? 비노사 양반, 자네에게 묻겠네. 아지즈가 끼어들었다. 영국인 얘기는 왜 해요? 어, 왜 그들과 친구가 되는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들은 무시해버리고 우리끼리 즐겁게 살자고요. 빅토르의 여왕과 베니스트 부인만 예외였는데 그들은 죽었잖아요? 아니 아니 그 말은 인정할 수 없네. 그들만 예외는 아니지. 맞아 여자들은 다 똑같지가 않지. 마무드 알리가 갑자기 의견을 바꾸었다. 그들은 달라진 기분으로 영국 여자들의 작은 친절과 공손함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전혀 꾸밈없이 "정말 고마워요"라고 했어. 먼지 때문에 목이 칼칼했는데, 그녀가 박하사탕을 권했지. 하미둘라는 영국의 여자들이 베푼 천사 같은 친절의 굵직굵직한 사례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지만, 인도에 사는 영국인들만을 상대한 마음으로 알리는 군색하게 기억을 더듬다가 도로 원래의 의견으로 돌아갔고, 그것은 놀랄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건 다 예외적인 경우지. 예외가 표준이 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사실 표주는 터턴 부인 같은 여자라고 할수 있지. 아지저? 자네도 그 여자가 어떤 인물인지는 알 걸세? 아지저는 터턴 부인에 대해 몰랐지만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역시 이런저런 실망들을 겪으며 그런 식의 일반화에 이르게 된 것이었고, 식민지 국민으로서 그렇게 되지 않기는 힘든 일이었다. 그는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영국 여자는 모두 그만하고 돈을 밝힌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제 그들의 대화에서 희망의 번득임은 사라지고, 황량한 이야기들만 끝도 없이 이어졌다. 하이나나가 저녁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렸다. 그들은 못들은 채 했다. 나이든 두 남자가 끊일 줄 모르는 정치 이야기에 빠져있는 사이 아지즈는 정원을 거닐었다. 초록꽃을 피운 챔팩 나무향이 달콤했고 페르시아 시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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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아지즈가 저녁식사를 하려고 돌아가자 이번에는 마 무드 알리가 자신의 마부에게 할 말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그럼 가서 우리 안사람이나 만나보게 하미둘라가 말했다. 그들은 푸르다 뒤에서 20분 정도를 보냈다. 이 푸르다는 여자들의 거처를 가리는 휘장을 말합니다. 푸르다 뒤에서 20분 정도를 보냈다. 하미둘라 배구문 아지지의 먼 아주머니 벌로 그에겐 찬드라 푸르에서는 단 하나뿐인 여자 친척이었다. 그녀는 아지즈를 만난 김에 제대로 격식도 갖추지 않고 치른 집안의 할례 의식에 대해 불만, 불만을 늘어놓았다. 남자들이 먼저 식사를 마쳐야 차례가 돌아오는 그녀는 서두르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말을 길게 했고 그 바람에 자리를 뜨기가 더 어려웠다. 할례에 대한 비난을 끝낸 그녀는 친척에 관한 화제로 옮겨가서 아지즈에게 언제 결혼할 것인지 물었다. 아지즈는 공손하면서도 짜증난 소리로 대답했다. 한 분이면 좋합니다 그래. 이 사람은 자기 의무를 다해서 그러니 그만 좀 괴롭혀요. 아들 둘의 딸 하나를 거느리고 있지 않소. 하미둘라가 그들었다. 아주머니. 아이들은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기가하던 집에서 장모님과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 아이들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보고요.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려요. 이 사람은 월급을 몽땅 아이들에게 보내고 말단 사무원처럼 가난하게 살면서도 아무한테도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소. 그러니 뭘더 요구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것은 하미둘라 배구미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으므로 그녀는 예의상 잠시 화제를 돌렸다가 다시 이그 이야기로 돌아왔다. 남자들이 결혼하기를 거부하면 우리 딸들은 모두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남자와 결혼하거나 아니면, 그러면서 그녀는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자신의 격에 맞는 좁은 범위에서 남편감을 찾지 못해 서른이 된 지금까지 미혼으로 살고 있으며 이제 아무도 결혼해 줄 사람이 없어서 평생 노처녀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된 왕족 혈통의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비극이 사회 전체의 오점이며 여성이 신에게서 부여받은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부 다처제가 나은 것처럼 여겨졌다. 혼인하여 아이를 낳고 집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자의 본분이거늘. 그런 기회를 주기를 거부하는 남자가 죽어서 어찌 신 앞에서 얼굴을 들수 있으려. 아지지는 그런 호소를 들을 때면 늘 하는 대답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글쎄요. 나중에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되네. 인도가 공경에 처한 것도 당장 해야 할 일을 미뤄두었기 때문이지. 하미둘라는 그렇게 말해놓고 아지즈의 근심어린 얼굴을 보고는 몇 마디 위로를 덧붙여 자신의 아내가 남겼을 수도 있는 영향을 말끔히 지웠다. 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마무둘 알레는 5분 내로 돌아오겠지만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내용의 증가를 남기고 마차를 타고 가버렸다. 그들은 하인도 아니고 주인과 동동한 위치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하미둘라의 집에 얹혀 사는 이 집안의 먼 친척 모하메드 라티프와 함께 식탁에 앉았다. 누가 말을 걸기 전에는 먼저 입을 여는 법이 없는 그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기에 거슬리지 않는 침묵을 지키며 잘 차려놓은 음식에 대한 인사로 가끔 털임만 했다. 이 온화하고 행복하지만 불성실한 노인은 평생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다. 친척 중에 집을 지닌 사람만 있으면 거처 걱정은 없었고, 그 많은 친척들이 모두 망해버릴 리는 만무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아내 역시 수백 마일 떨어진 고장에서 비슷한 처지로 살고 있었지만, 그는 기차 삭 때문에 아내를 만나러 가지도 않았다. 아지즈는 모하메드 라티프와 하인들을 놀려대다가 페르시아어, 우르드어, 아라비아어로 된 시들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억력이 뛰어났고 젊은이치고는 책을 많이 읽은 편이었다. 그가 좋아하는 주제는 이슬람의 쇠퇴와 사랑의 덧없는, 덧없음 같은 것들이었다. 영국에서는 시를 사적인 영역에 두는 것이 유행이었지만 인도인들은 그것을 공공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두들 거의 낭송에 즐겁게 귀 기울였다. 그들은 시를 듣는 것을 전혀 따분해하지 않았고 하피즈, 할리, 익발 같은 시인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빛날 수 있었기에 분석한답시고 끼어드는 일 없이 시원한 밤공기와 함께 시를 음미했다. 바깥에서는 백개로 나뉜 인도가 무심한 달빛 아래서 소곤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하나가 그들만의 인도가 된 듯했다. 위대함의 상실을 설파하는 구절에서는 과거의 위대함을 되찾은 듯했고 젊음의 뜻없음을 일깨우는 구절에서는 다시 젊어진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의무관의 심부름꾼인 진홍색 제복차림의 하인이 아지즈에게 쪽지를 전하러 오는 바람에 신앙성은 중단되고 말았다. 넉다리 캘린더가 자기 집으로 오라는군요. 오라는 이유라도 써줄 일이지. 아지즈가 일어 서지도 않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겠지. 이런 무슨 일. 우리 저녁 식사 시간을 알아내고 분분히 회방을 놓는 거지요. 공연히 권세를 뿌리는 거라고요. 그건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중요한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지. 하미둘라는 사례 깊게 복종의 길로 인도하며 말했다. 판을 씹었으나, 이 판은 판 잎에 빈낭 열매를 올려놓고 그 위에 담배, 생강, 금, 포도, 코코넛, 가루를 얹어 껌처럼 씹는 것이라고 합니다. 판을 씹었으니 이를 닦고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를 닦고 가야 한다면 차라리 안 가겠어요. 저는 인도인이고 판을 씹는 건 인도의 풍습이에요. 그러니 의무관도 그 냄새를 참아야죠. 모하메드라 디퍼 자전거 좀 갖다 주세요. 가련한 친척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현실 세계에 살짝 발을 담그고 자전거 안장을 잡고 있는 사이 실제로 자전거를 끌고 온건 하인이었다. 그런데 그만 자전거 바퀴에 주석 도금을 한 압정 하나가 박히고 말았다. 아지즈는 물병의 물로 손을 씻은 다음 물기를 말리고 녹색 펠트 모자를 쓰고 뜻밖에도 활기에 차서 집 밖으로 싱싱 내달렸다. 아지즈, 아지즈, 저런 경솔한 사람 같으니. 그러나 그는 벌써 시장통을 한참이나 내려온 것을 질주하고 있었다. 그의 자전거는 라이트도 종도 브레이크도 없었지만 배달을 밟지 않고 고개 운전을 즐기면서도 충돌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자전거 운전사들의 유일한 소망인 이 땅에서 그런 부속품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게다가 지금 시간에는 인적이 거의 없었다. 자전거 바퀴가 터지는 바람에 아지지는 자전거를 내려 통가를 불렀다. 이 통가는 인도의 이륜마차입니다. 통가를 불렀다. 그는 바로 통가를 잡을 수도 없었거니와 자전거를 친구의 집에 끌어다 놓아야 했다. 게다가 일을 닦느라 시간이 더 지체되었다. 여고그은 생생한 속도감을 느끼며 영국인 거리를 향해 들근거리며 달려가고 있었다. 영국인 거리의 메마른 단정함 속으로 들어서자 그는 갑자기 우울한 기분에 빠져들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의 이름을 붙인 직각으로 교차된 거리들은 대영제국이 인도에 던진 거물의 상징이었다. 아지즈는 그 거물에 걸린 기분이었다. 통가가 캘린더 소령의 관자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통가에서 내려 걸어가고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가 어려웠는데. 그건 노예근성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예민한 감수성이 불쾌한 푸대접을 두려워해서였다. 작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 어느 인도인 신사가 영국 관리의 집까지 마차를 타고 들어갔다가 분수에 맞게 들어오는 명령을 받고 하인들에게 내쫓긴 것이다. 물론 수천명의 인도인이 수백명의 영국 관리를 찾아간 중에 단한번 있었던 일이었지만 그런 소문은 무섭게 퍼져나가는 법이다. 아지지는 그런 꼴을 당할까봐 겁이 났던 것이다. 그는 절충을 해서 베란다 너머로 쏟아지는 환한 불빛 바로 몸 밑에 마찰을 세웠다. 외무관은 외출 중이라고 했다. 그럼 나에게 무슨 말씀 안 남기셨나? 하인은 무관심하게 아니라고 대답했다. 아재즈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그는 하인에게 돈을 지어주는걸 깜빡 잊고 말았고 이제 현관에 사람들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는 의무관이 분명 전가를 남겼을 텐데 하인이 앙심을 품고 전해 주지 않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이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다. 여자 둘이었다. 아지즈는 모자를 살짝 들어 예의를 표했다. 야외복 차림의 앞에 여자가 힐끗 보더니 본능적으로 시선을 외면했다. 레슬리 부인, 여기 통과가 있네요. 그녀가 외쳤다. 우리 건가요? 뒤에 나온 여자가 아지즈를 보고 똑같은 태도를 보이며 물었다. 신이 보내신 선물인 모양이니 일단 받읍시다. 날카우는 소리로 그렇게 외치고 두 여자는 마차에 올랐다. 마부, 클럽으로, 클럽으로. 이 멍청이가 왜안 가지? 가게 돈은 내일 줄 테니. 아지지는 마부에게 그렇게 이런 뒤 출발하는 마차를 향해 예의 바르게 외쳤다. 편하게 타고 가세요, 부인. 여자들은 자기들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서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무드 알리가 말했던 흔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피할 수 없는 멸시, 인사도 안 받고 허락도 없이 마차를 가로채고, 그러나 상황이 더 나쁠 수도 있었다. 켈린더 부인과 레슬리 부인이 통과 빗자리가 내려앉을 정도로 뚱뚱한 것이 아지즈에겐 묘하게 위안이 되었다. 그들이 아름다웠더라면 마음이 아팠으리라. 아지즈는 하인에게로 돌아가 서서 이루피를 쥐어준 뒤 다시 주인이 남긴 정갈이 없는지 물었다. 하인은 이제 매우 공손한 태도로 똑같은 대답을 했다. 켈린더 소령은 30분 전에 마차로 외출했다는 것이다. 아무 말 없이 사실 소령이 아지즈 비어먹을 자식이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하인은 예의상 그 말을 전할 수 없었다. 티입이란 액수가 지나치게 적을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많을 수도 있는 법이며 사실 정확한 진실을 살수 있는 합회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런 편지를 써놓고 가야겠군. 하인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권했지만 아디지는 품위를 지키고 싶었다. 그는 하인에게 베란다로 종이와 잉크를 가져오게 했다. 소령님께 급한 부르심을 받고 아래사람의 돌로 서둘러 달려왔는데 그는 거기까지 쓰다가 펜을 멈췄다. 그러고 나서 항의 편지를 찢으며 말했다. 그냥 내가 좀 왔었다고 전하게. 그것으로 충분해. 내 명함 밖에 통과 좀 불러주게. 선생님 통과는 모두 클럽에 가 있습니다. 그럼 기차역으로 한 대만 보내달라고 전화하게. 그러나 그는 마음을 고치먹고 급히 전화기로 달려가는 하인에게 말했다. 됐네. 돼서 걸어가는 게 낫겠네. 그는 허락도 없이 성냥 하나를 켜 담배 불을 붙였다. 비록 돈으로 산 대접이라도 하인에게 받으니 마음이 한결 누그러졌다. 그런 대접은 그에게 돈이 있는 한 지속될 것이며 그건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신발에 묻은 영국인의 흙을 어서 털어버리고 싶었다. 영국인이 쳐놓은 거물에서 벗어나 그에게 익숙한 예절과 몸짓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는 모험에 배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걷기 시작했다. 아지즈는 최구는 작아도 다부지고 매우 튼튼한 사내였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걷는 것이 처음 온 사람들을 제외하면 누구에게나 피곤한 일이다. 인도의 땅은 보행자에게 적대적이다. 너무 지어서 발이 푹푹 빠지는가 하면 예기치 않게 단단하고 날카로운 돌멩이나 결정체들을 밟게 된다. 이런 작은 논람들이 이어지다 보면 보행자는 기진맥진하게 되며 더욱이 아지즈는 극기에 적합하지 않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는 영국인 거주지 언저리에서 잠시 쉬기 위해 모스크에 들어갔다. 그가 좋아하는 사원이었다. 운시도 있는 데다 구조도 마음에 들었다. 부수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기도를 올리기 전에 몸을 씻을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이 가득 찬채수지가 있는 마당이 나왔으며 늘 흐르고 있는 이 저수지의 물은 도시에 공급되는 수도의 일부였다. 마당에 깔린 평평한 돌들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다. 이곳의 지붕이 덮은 부분은 다른 모스크들보다 깊어서 정면을 드러낸 영국 교회 같은 인상을 풍겼다. 그가 앉아 있는 곳에서 작은 등불 하나와 달빛으로 어둠을 밝힌 세계의 회랑이 보였다. 달빛을 가득 받고 있는 정면은 대리석처럼 보였고, 하늘을 배경으로 하얗게 도드라져 보이는 프리즈에, 이 프리즈는 건축물의 벽면과 그곳의 수평으로 된띠 모양의 돌출 부분으로 여기에 조각 장식을 한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즈에 금게 새겨진 신의 99 이름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러한 흑백의 선명한 대조와 내부의 그림자들의 다툼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 아디지는 그 전체를 종교적 진리나 사랑으로 상징화하기 시작했다. 사원이 마음에 들다 보니 상상력이 나래를 펼친 것이다. 힌두교나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 정교의 사원이었다면 따분하게만 했을 것이고 그의 미적 감각을 일깨우지도 못했을 터였다. 이슬람교는 그의 조국이었고 단순한 하나의 신앙이나 슬로건 이상의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슬람교는 삶에 대한 우아하고 영속적인 자세이자, 그의 육신과 사상의 고향이었다. 그가 앉아 있는 자리는 마당의 왼쪽 경계를 이루는 낮은 담이었다. 그의 아래로는 흐릿한 숲처럼 보이는 도시 쪽으로 지면이 내리막 경사를 이루고 있었고, 정적 속에서 작은 소리들이 들렸다. 오른쪽에 있는 클럽에서는 영국인들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힌두교도의 북소리가 들려왔고, 설명입니다. 리듬이 귀에 거슬리는 것으로 보아 힌두교도가 분명했다. 힌두교도의 북소리가 들려왔고, 고 곡하는 소리도 들렸는데, 아까 오후에 사망 증명서를 써주었기에 고 곡하는 이들이 누군지 알수 있었다. 그리고 부엉이 울음소리와 펀자팽 우편 열차 소리, 역장의 집 정원에 핀 꽃들의 향기가 달콤했다. 그러나 사원만이 의미를 지녔기에, 아지지는 밤에 풍기는 복합적인 매력에서 주의를 돌려, 사원을 지어내는 생각지도 못했을 의미들을 그것에 부여했다. 그는 언젠가는 자신도 이보다는 작지만 멋진 사원을 지어 지나가는 이들이 지금 자신이 맛보는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리라 다짐했다. 사원 옆에는 나지막한 도움 아래 그의 무덤이 있을 것이고 묘비에는 베르시아로 이렇게 새겨져 있으리라. 슬프도다. 나 없이도 수십 년 세월 동안 장미는 피어나고 봄은 찬란히 빛나겠지. 그러나 남몰래 내 마음을 이해한 이들은 내가 누워 있는 무덤으로 찾아와 주겠지 네, 설명이 있습니다. 이 사행시의 출처는 16세기 비달라의 왕 알리 바리드의 묘비이다.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어느 데칸 지방 왕의 묘비에서 본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다고 여기오던 사행시였다. 아지즈는을 애상을 심오한 것으로 여겼다. 남몰래 마음을 이해한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구주를 다시 암송했다. 그런데 사원의 기둥 하나가 흔들리는 듯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덜썩이더니 대열에서 이탈했다. 그는 유령을 믿는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동요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이번엔 다른 기둥이 움직였다. 또 다른 기둥이 움직였다. 그러더니 영국 여자가 달빛 아래 모습을 나타냈다. 아제지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서 냅다 소리를 질렀다. "부인, 부인, 부인!" "오, 오!" 여자가 헐떡거리며 말했다. 부인, 여기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이슬람 교인들에겐 신성한 장소니까요. 난 신발을 벗었는데요. 그런가요? 입구에 벗어났어요. 그렇다면 실례했습니다 영국 여자는 여전히 놀라며 아지즈와 저수지를 사이에 둔채 걸어 나갔다. 아지즈가 그녀의 등 뒤에 대고 외쳤다. 말을 걸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내가 제대로 한 거지요. 그렇죠? 신발 벗었으니 들어올 수 있죠? 물론이죠. 하지만 신발을 벗으려고 하는 여자분은 더물죠. 특히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요. 보는 사람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신을 모시는 곳인데. 부인, 날 가게 해줘요. 제가 부인께 해드릴 일이 없을까요? 지금 아니면 나중에라도요. 아니, 괜찮아요.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부인의 성함이라도 알수 없을까요? 그녀가 이제 문의 그림자 속에 서 있어서 아지즈는 그녀의 얼굴을 볼수 없었으나, 그의 얼굴을 본 그녀는 목소리를 바꾸어 말했다. "무어 부인이에요, 무어 부인!" 아지즈는 가까이 다가갔어야 그녀가 늙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사원보다 더큰 구조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자신이 기뻐하고 있는 것인지, 슬퍼하고 있는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하미둘라 백군보다 늙어 보였고, 발그레한 얼굴에 머리는 백발이었다. 목소리에 깜빡 속은 것이다. 무 부인, 제가 놀라게 한 모양입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제 친구들에게 부인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신을 모시는 곳이라고요? 정말이지 너무도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인도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모양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알았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알수 있죠. 마찰을 불러드릴까요? 클럽에서 온 거예요. 런던에서 본 연극을 공연하고 있어서요. 너무 덥기도 하고. 연극 제목이 무언가요? 사촌 게이트. 이 사촌 게이트는 데이비스의 희극으로 1903년 런던에서 초연된 예, 연극이라고 합니다. 사촌 게이트예요 무어 부인. 밤에 홀로 다니시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람들도 돌아다니고 마라바르 산에서 표범이 내려올지도 몰라요. 뱀도 있고요. 무어 부인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뱀에 대해 잊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육전박이 무당벌레를 잘못 잡았다가 물리면 죽을 수도 있죠. 아지지가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당신도 혼자 다니잖아요. 저야 익숙하냐가요 뱀에게 익숙하다고요. 두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전 의사랍니다. 뱀도 감히 저를 못 물지요. 그들은 입구에 나란히 앉아서 신발을 신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선선한 철이 끝나가는 이때에 인도에 오셨나요? 원래 더 일찍 출발을 했는데 비치 못할 사정이 생겼지요. 이제 곧 부인의 건강에 해로운 계절이 올 겁니다. 찬드라 푸르에는 왜 오셨는지요? 아들을 만나러요. 이곳의 지안판사로 있지요? 아니 죄송하지만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희 시의 지안판사는 히슬롭 씨거든요. 제가 그분을 잘 압니다. 그 사람이 제 아들이에요. 무어 부인이 미소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무어 부인 어떻게 그분이 아드님이 되죠? 난두번 결혼했어요. 아하 이제야 알겠네요. 첫 번째 남편께서는 돌아가셨군요. 그래요. 두 번째 남편도 세상을 떴지요. 그렇다면 부인과 저는 처지가 같군요. 아저지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한뒤 덧붙였다. 그럼 치안 판사님 외에는 다른 간족이 없으신가요? 아니에요. 그 밑으로 렐프와 스텔라가 있지요. 영국에. 그러면 여기 계시는 아드님은 렐프와 스텔라와는 아버지가 다른 형제겠군요? 맞았어요. 뭐 부인. 참으로 이상한 우연의 일치군요. 저도 부인처럼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답니다. 이렇게 처지가 똑같을 수가 있나요? 아이들 이름이 뭐예요? 설마, 로니, 렐프, 스텔라는 아니겠죠? 그 말을 들으니 아지지는 기분이 좋아졌다. 아닙니다. 참 재미있네요. 제 아이들의 이름은 전혀 다르답니다. 놀라실걸요? 들어보세요. 제 아이들의 이름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장남은 아메드, 차남은 카림, 그리고 제일 맞이인 딸은 자밀라지요. 아이는 셋이면 충분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들은 각자의 가족을 생각하며 잠시 침묵에 잠겼다. 무어 부인의 한숨을 짓더니 일어섰다. 아침에 민토 병원을 보러 오시겠습니까? 찬들 라프로에서는 달리 구경시켜 드릴 곳이 없었어요. 아지제가 말했다. 고맙지만 그걸 벌써 가 봤어요. 당신과 함께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의무관을 모시고 간 모양이군요. 예, 캘린더 부인도 함께요. 아지제 목소리가 달라졌다. 아, 참으로 매력적인 부인이시죠? 그러세요. 더 친해지면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뭐라고요? 그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친절하게 굴려고 애쓰는 건 분명하지만 난 매력적이라는 인상은 못 받았어요? 아지지는 정신없이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 부인은 조금 전에 제 허락도 없이 제 통과를 가로채 했답니다. 그걸 매력적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켈린더 소령님은 제가 친구들과 저녁을 먹을 때마다 호출을 하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즐거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흘레불떡 달려가면 사정 설명도 없이 외출하고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매력적인가요? 하지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저는 꼼짝없이 당해야 하는 처지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요. 저는 아랫사람일 뿐이고 제 시간은 중요하지 않으며 인도인에게 베란다가 어울리니 그냥 베란다에 세워두고 갤린더 부인은 저를 싹 무시하고 제 마찰을 가로채고 무어 부인은 잠자코 듣고 있었다. 아지즈는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보다도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는 것에 더 흥분이 되어 한 얘기를 또 하고 과장하고 항변했다. 무어 부인은 같은 영국 여자를 비판하는 것으로 공감을 나타냈지만 이미 그 전부터 아지즈는 그녀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미녀의 아름다움으로도 일으킬 수 없는 뜨거운 불길이 타올랐고 그의 입은 불만을 토해내고 있었지만 가슴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 뜨거움이 말로 쏟아지고 있었다. 부인께서는 저를 이해하시는군요.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군요. 아, 다른 사람들도 부인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 부인이 좀 놀라면서 대답했다. 나도 사람들을 그렇게 잘 이해하는 편은 못 돼요. 그저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만 구분할 뿐이지요. 그렇다면 부인은 동양인이시군요. 무 부인은 클럽까지 바래다 주겠다는 아지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클럽 문 앞에서 자신의 클럽 회원이었다면 안으로 초대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인도인은 손님 자격으로도 찬드라푸르 클럽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아지즈는 그렇게만 대답했다. 이제 행복감에 찬 그는 인도인이 받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시시콜콜 늘어놓지 않았다. 그는 아름다운 달빛 아래 언덕길을 내려가면서 그리고 다시금 아름다운 사원을 보면서 그 누구 못지않게 이 땅의 주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무기력한 힌두 교인들이 앞서 이 땅을 소유했고 냉담한 영국인들이 그 뒤를 이었다 한들. 무슨 상관이랴. 3. 무어 부인이 다시 클럽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촌 케이트의 산막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하인들이 무대에서 여배우들을 보지 못하도록 창문을 막아놓아서 공연장 내부는 찜통 같았다. 선풍기 하나는 날개를 다친 새처럼 돌아가고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고장 난 상태였다. 공연장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당구장으로 간 그녀는. 진짜 인도를 보고 싶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본연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 말을 한 사람은 로니가 영국에서 데려와 달라고 부탁한 아델라 퀘스트디라고 하는 신중하면서도 별난 처녀로 역시 신중한 성격인 그녀의 아들 로니와 결혼할 가능성이 컸다. 게다가 무어 보이는 나이 든 사람이었다. 나도 보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터튼 부부가 다음 주 화요일에 무슨 계획을 세워줄 거예요. 기껏해야 코끼리 타는 걸로 끝나겠죠. 늘 그런 시기니까요. 오늘 진녁만 해도 그래요. 사촌 케이트라니. 생각해 보세요. 사촌 케이트라니. 그런데 부인께서는 어딜 다녀오셨어요? 겐지스강에 비친 달이라도 보고 오셨나요? 두 여자는 지난 밤에 먼 강물에 비친 달을 보았었다. 물에 비친 달은 하늘의 달보다 더 크고 밝게 보여서 그들을 기쁘게 했었다. 이슬람 사원에 갔었지 달 구경은 못했어요? 각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달이 더 늦게 뜨니까요. 점점 더 늦게 뜨지. 그런 끝이라 피로를 느낀 무어 부인는 하품을 하며 말했다. 가만, 여기선 달의 반대쪽을 볼수 없지. 그래. 아, 인도는 그렇게까지 나쁜 곳은 아니지요. 영국의 지구 반대편인 건 사실이지만 달이야 똑같은 달이지요. 유쾌한 목소리였다. 두 여자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지 못했고 그의 얼굴을 다시 보지도 못했다. 그는 그 다정한 말을 남기고 빨간 벽돌 기둥들 사이를 지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우린 이 지구 반대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고 그게 불만이지요? 아델라가 말했다. 무어 부인도 동감이었다. 그녀 역시 이곳에서의 지루한 삶에 실망하고 있었다. 지중해를 건너고 이집트 사막을 거쳐 범베이 항구까지 그토록 낭만적인 여행을 했구만 도착지라는 것이 겨우 방갈로 그리었다. 그러나 그녀는 퀘스티드 양만큼 그 실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녀보다 40년이나 연상인데다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여기는 때에 주는 법이 없음을 체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되지만 때맞춰 하게 되는 건 아니다. 그녀는 다음 화요일에 재미있는 일이 계획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마실 것좀 드세요. 무어부인, 퀘스티디양한 잔, 아니 두잔 드세요. 다시 유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그들이 아는 사람으로 함께 식사를 했던 징세관 터턴이었다. 그 역시 공연장이 너무 더워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원주민 부하인지 무언지 때문에 기분이 상한 캘린드 소령 대신 로니가 무대 감독을 맡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한 뒤 조용하고 단호한 음성으로 로니의 다른 장점들을 주워 섬김에 아침을 해댔다. 그는 로니가 특별히 계략이나 외국의 정통에서도 법에 대해 해박해서도 물론 법을 많이 아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보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어 보이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어떤 어머니든 자신의 아들에게 위험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었다. 위험이 있는 남자가 좋은지 싫은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은 퀘스티드 양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터튼 씨와 그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했지만 터튼은 쾌활하게 손을 쥐어 그녀의 입을 막고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계속했다. 요컨대 히슬롭은 우리가 원하는 유형이고 우리와 하나라는 거지요. 그러자 당구대에 엎드려 있던 다른 영국인이 거들었다. 올소, 올소. 그래하여 그 문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고 증세와는 볼일을 보러 가버렸다. 그 사이 공연이 끝나고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국가를 연주했다. 대화와 당구가 중단되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점령군의 국가였다. 국가는 클럽 안의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영국인이며 망명자 신세임을 상기시켰다. 그러자 약간의 감상과 유익한 의지력이 생겨났다. 몸이 건조한 곡조와 여호와를 향한 짤막한 요구들이 영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기도와 합쳐졌고 그들은 왕의 존엄성이나 신성까지는 아니었지만 하루를 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무언가를 느꼈다. 공연장에서 관객들이 쏟아져 나와 서로 마실 것을 권했다. 아델라 한잔해요. 어머니도요. 그들은 이제 마실 것에 질려 사양했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는 퀘스티드 양이 진짜 인도를 보고 싶다고 다시 선언했다. 로니는 기분이 좋은 상태였다. 그는 캐스티드 양의 요구가 우스꽝스럽게 들려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외쳐 물었다. 필딩, 진짜 인도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인도인들을 만나보세요. 그가 그렇게 대답하고 사라졌다. 누구예요? 공립대학 학장이에요. 인도인을 안 만나고 살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군요? 베슬리 부인이 한숨 지으며 말했다. 저는 그런 걸요? 여기 도착한 뒤로 하인 빼고는 인도인과 얘기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퀘스티드 양이 말했다. 그는 운이 좋은 거지요. 하지만 전 인도인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녀는 흥미로워하는 여자들 사이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여자들이 한마디씩 했다. 인도인을 만나고 싶다니 처음 온 사람 답군요. 또 다른 여자가 한마디 했다. 원주민이라고요. 세상에 상상을 해봐요. 한 여자가 나서서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설명해 주지요. 원주민들은 직접 만난다고 해서 우리를 더 존경하지는 않아요. 존경심이야 여러 번 만나야 생기는 거죠. 그러나 친절하지만 멍청하게 짝이 없는 그 여자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난 결혼하기 전에 간호사였기 때문에 그들을 많이 만났고 그래서 잘 안다는 거예요. 난 인도인들의 진실을 알아요. 영국 여성에겐 전혀 어울리진 않지만 난 인도의 한 토국에서 간호사 노릇을 했었죠. 내 유일한 소망은 그들과 엄격하게 거리를 두는 거였죠. 환자들과도요? 우리가 원주민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은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켈린더 부인이 말했다. 만일 그 원주민이 천당으로 간다면 어쩌죠? 무어 뭐 부인이 오나면서도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내 근처에만 안 온다면 어딜 가든 상관없어요. 원주민들은 소름이 끼쳐요. 그러자 다시 간호사였다는 여자가 나섰다. 사실 나도 그 천당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바로 그래서 내가 성교사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목사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이지만 성교사들은 반대해요. 그 이유를 설명하죠. 하지만 그녀가 설명도 시작하기 전에 증세관에 끼어들었다. 퀘스티디 양, 진정 아리아인 형제를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그건 쉽게 주선해 드릴 수가 있지요. 그들에게 관심이 있을 줄은 몰랐군요. 그는 잠시 생각한 뒤 말을 이었다. 어떤 부류든 만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고르기만 하세요. 나는 정부 관리들과 지주들을 알고 있고, 히슬로브 법조계를 꽉 잡고 있고, 교육계를 원하신다면 필딩에게 부탁하면 되니까요. 벽에 새겨진 조각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을 구경만 하는 건 이제 질렸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는 멋지게 보였는데, 그 피상적인 매력은 곧 사라져 버렸죠. 페스티드 양이 설명했다. 그러나 징세관은 그녀가 받은 인상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녀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해주는 데만 콜몰에 있었다. 혹시 브릿지 파티를 좋아할까? 그는 퀘스트드 양에게 브릿지 파티에 대해 설명했다. 그건 카드게임이 아니라 동양과 서양 사이에 다리를 놓는 파티로 그 이름은 자신이 생각해낸 것이고, 그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재미있어 한다고. 전 그저 당신이 사교적으로 만나는 인도인들을 만나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의 친구들 말이에요? 퀘스티드 양의 말에 증시관은 웃으면서 대꾸했다. 우리는 그들과 사교적인 만남 같은 건 같지 않아요. 그들은 온갖 미덕을 갖추고 있지만 어쨌거나 우린 그렇게 안 합니다. 벌써 시간이 11시 반이나 되었으니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기엔 너무 늦었군요. 퀘스티드라니 무슨 이름이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터턴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그녀는 새로운 젊은 여자가 무리하고 괴짜로 보여서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퀘스티드가 사람 좋은 히슬로과 결혼한다는 명목으로 이곳에 왔지만 속 사정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었다. 그녀의 남편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지만 여간에서는 영국 여자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았기에 퀘스티드 양이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만 했다. 인도는 사람의 판단력에 놀라운 작용을 하니까 특히 무더운 철에는 말이요. 필딩도 그랬잖소? 그 이름이 나오자 터튼 부인은 눈을 감으며 빌딩은 예절을 아는 사람이 못된다고. 퀘스티드 양도 마찬가지니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이윽고 그들은 나지막하면서도 거대한 그들의 방갈로에 도착했다. 이곳 영국인 거주지에서 가장 낡고 불편한 그들의 방갈로에는 우묵한 수프 접시 모양의 잔디밭이 있었다. 그들은 보리차 한 잔씩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 부부가 클럽에서 나가자 그곳에서의 모든 모임이 그랬듯 약간 공식적인 색채를 지녔던 그날 밤의 모임도 끝이 났다. 왕이 지닌 신성이 이식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도 총독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들이기에 총독의 대리인에게도 얼마간의 존경심을 품고 있었다. 찬드라 푸르에서 터뜬 부인은 작은 신과 같은 존재들이었고, 뭐자나 그들은 어느 교회 주택에서 은퇴 생활을 하다가 영광된 자리에서 추방된 몸으로 세상을 하지 가게 될 터였다. 높은 분께서 친절도 하시지 자신의 손님들에게 보여준 징세관의 정중한 태도에 몹시 흡족한 로니가 말했다 그분이 지금까지 브릿지 파티를 연 적이 없다는 걸 아세요? 만찬에도 주재한 적이 없지요 내가 나서서 주선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당신도 원주민의 생리를 알게 되면 나보다 이 지방 최고 권력자 터튼씨가 나서는 편이 낫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들은 터튼씨를잘 알지요 그가 만만치 않은 인물이란 걸 그에 비하면 나는 풋내기예요 이 나라에서 20년 이상 살기 전에는 이곳을 안다는 생각조차 할수 없지요. 여기요 어머니 외투 여기 있어요. 여기서 부막이신 실수의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기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변호사에게 담배나 한대 같이 피우자고 권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 뜻 없이 담배나 한대 피우자고 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변호사가 온 시내에 바람잡이들을 풀어 소문을 내면서 이렇게 말하게 했답니다. 소송을 할 생각이라면 우리 마무드 알리 변호사님에게 맡기세요. 그분이 치안 판사님과 친하거든요. 그 뒤로는 법정에서 그를 호되게 몰아붙였지요. 난그 일로 교훈을 얻게 되었고 그도 깨달은, 깨달은 것이 있길 바라요. 다른 모든 변호사들에게 담배를 피우자고 청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지 않았나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육신은 나약하죠. 미안하지만. 난 클럽에서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담배를 피우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런 변호사들을 클럽으로 초대하지요? 퀘스트디 양이 계속 물고 늘어졌다. 그건 허용이 안 돼요. 그는 쾌활하고 인내심이 강했으며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한때는, 물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녀와 같은 생각을 했었노라고 암시했다. 그는 베란다로 나가며 달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마블을 외쳐 불렀다. 마부가 응답하자 그는 고개를 빳빳이 든채 마찰을 대라고 지시했다. 클럽 안에서 멍한 상태였던 무어 부인은 밖으로 나오자 정신이 들었다. 그녀는 달이 주위의 자줏빛 하늘을 열은 황록생으로 물들이고 있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영국의 달은 생기가 없고 홀로 단절되어 있는데 이곳의 달은 지구와 다른 모든 별들과 함께 밤의 쇼에 쌓여있었다. 돌이 난 일체감이. 전체들과의 동질감이 저수지를 지나가는 물처럼 이 늙은 여인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묘한 신선함을 남겼다. 그녀는 사천 케이트나 영국 국가를 싫어하진 않았지만 칵테일과 시가가 소멸하여 보이지 않는 꽃이 되었듯이 그것들의 곡조도 소멸하여 그녀에겐 새로운 것이 되었다. 길 모퉁이에서 도움 장식이 없는 길주간 이슬람 사원이 달빛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자 그녀는 환성을 올렸다. 아, 아 그래. 내가 갔던 곳이야. 내가 다녀온 곳이야. 언제요? 그녀의 아들이 물었다. 막간에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안된다니. 이나라에서는안 돼요. 우선 뱀에 물릴 위험이 있어요. 밤에는 뱀들이 나오거든요. 맞아. 그 젊은이도 그런 말을 했어. 너무나 낭만적으로 들리는데요. 무뭐 부인을 몹시 좋아하게 된퀘스트드 양이 부인이 이런 작은 모험을 했다는데 즐거워하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슬람 사원에서 젊은이를 만나시고도 저에겐 한마디도 안 하시다니? 말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깜빡 잊었지. 기억력이 갈수록 나빠진다니까. 좋은 사람이었나요? 무어 부인은 잠시 뜸을 들였다가 강조해서 말했다. 아주 좋은 사람이었지. 누군데요? 로니가 물었다. 의사라는데 이름은 모르겠어. 의사라고요? 내가 알기론 찬드라 푸르에는 젊은 의사가 없는데 이상하네. 어떻게 생겼어요? 귀는 자그마하고 코수염이 있고 눈이 밝았지. 내가 어두운 곳에 있었는데도 나를 소리쳐 부르더구나. 신발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그 젊은이는 내가 신발을 신고 들어갔을까 봐 걱정해서 부른 거였는데 다행히 난 신발을 벗고 들어갔지. 그 사람은 자신의 아이들 얘기도 들려줬지. 다음엔 함께 클럽까지 걸어가서 그 사람이 너를 잘 알더구나. 그럼 아까 클럽에서 말씀을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는 클럽에 들어오지 않아서 자기는 들어올 수 없다고 하더구나. 그제야 진실을 깨달은 로니가 외쳤다. 이런 맙소사. 그는 이슬람 교인 아니에요. 원주민과 얘기했다는 말씀을 왜안 하셨어요? 전 엉뚱한 쪽으로만 생각했잖아요. 이슬람 교인이라 그야말로 완벽해요. 로니 당신 어머니답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인도를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혼자 나가서 보시고도 그 사실을 깜빡 잊으셨다니 말이에요. 퀘스트디양이 흥분해서 외쳤다. 그러나 로니는 부하가 치밀었다. 그는 어머니의 설명을 듣고 그 젊은 의사가 겐지스강 건너의 먹인스일 것으로 짐작하고 동료애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착각을 하다니. 왜 어머니는 말투로라도 그가 인도인이라는 암시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는 까다롭고 독단적인 태도로 어머니를 심문하기 시작했다. 사원에서 그가 어머니를 불렀다고요? 어떻게 요 금방지게 요그 사람 밤에 거기서 뭘 하고 있었대요? 아니 그때는 기도시간 아니에요? 마지막 말은 강한 흥미를 보이고 있던 퀘스트드 양의 의견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러니까 신발 때문에 어머니를 불렀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금방진 짓이에요. 낡은 수작이죠. 신발을 신고 들어가시지 그러셨어요? 공손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수작을 부린 것 같진 않더구나. 그 젊은이는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 목소리가 그랬지. 하지만 내 대답을 듣고 금세 태도가 바뀌었어. 대답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니, 그럼 교회에서 당신이 이슬람 교인에게 모자를 벗으라고 했을 때 그가 못 들은 채도 된다는 건가요? 논리적인 아가씨가 나서서 말했다. 그건 다르지, 다르다고요. 당신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로원이는 그녀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싶었다. 어머니와 어차피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는 부리고 잠시 머물다 떠날 테니 인도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고 영국으로 돌아가든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평생을 보낼 계획인 아델라의 경우에는 문제가 달랐다 그녀가 원주민 문제에 대해 그렇던 견해를 갖게 된다면 성가신 일이 될 터였다 그는 마찰을 멈추며 말했다 겐지스강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렸다 아래쪽에 갑작스레 밝은 빗덩이가 나타났다 강물에도 달빛에도 속하지 않은 그 빗덩이는 캄캄한 불판에 세워놓은 빛나는 곡식단처럼 보였다 로니는 새로 모래톱이 만들어지고 있고 맨 위에 흐트러진 검은 부분이 모래며 베나라에서 죽은 시신들이 악의 먹이가 되지 않는다면 저쪽으로 떠내려온다고 설명했다. 찬들앞으로까지 떠내려오다 보면 시신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죠. 저 속에 악의까지 있다니 끔찍해라. 무어 부인이 웅얼거렸다. 젊은 두 사람은 노 부인이 썸떡이 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서로 흘깃보며 미소지었고 다시 조화로운 관계로 돌아갔다. 정말 끔찍하고도 놀라운 강이야. 무어 부인이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달의 움직임 때문인지 아니면 모래의 움직임 때문인지 빗덩이가 변하고 있었다. 이제 곡식 단 모양의 빗덩이는 이내 사라지고 작은 원모양의 빗덩이가 그것도 변화를 겪, 겪을 운명이지만 원모양의 빗덩이가 흐르는 공간 위에서 빛날 터였다. 두 여인이 기다렸다가 그 변화를 보고 갈 것인지 그냥 갈 것인지 의논하는 사이 침묵이 깨지고 소음이 파편들을 이루었으며 앞말이 몸을 부르러뜨렸다. 그들은 말을 생각해서 기다리지 않고 지안판사 공간으로 달려갔다 퀘스티드 양은 잠자리에 들었고 무어 부인은 아들과 잠시 면담을 가졌다 아들은 사원에서 만난 이슬람 교인 의사에 대해 묻고 싶어 했다 수상한 인물들을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고 그의 어머니가 만난 인도인은 시장 통에서 몰래 기어 올라온 평판 나쁜 의사인 듯 했다 어머니가 민토 병원과 관계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말하자 그는 안도하며 그렇다면 분명 아지저일 거라고. 그 친구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아지저. 참 매력적인 이름이구나. 그와 이야기를 나누셨단 말씀이죠. 호의적인 것 같던가요? 질문의 진위를 눈치지 못하고 무어부인이 대답했다. 그래, 무척. 처음만 빼면. 저는 전반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잔인한 정복자의 메마른 관료들이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호의적인 것 같던가요? 오, 그럼, 그런 것같아서 캘린더 부부를 빼면 말이야. 그는 캘린더 부부는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 그럼 그런 말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소령이 들으면 관심이 사겠군요. 그런 말을 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네요. 로니, 로니. 캘린더 소령의 그 말을 전하려는 건 아니지. 그러는 게 나을 걸요. 아니, 꼭 그래야지요. 하지만 얘야. 만일 소령이 내 원주민 부하 직원 중에서 나를 싫어하는 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분명 나에게 전해줄 거예요. 하지만 얘야, 그건 사측인 대화였어 인도에서는 사측인 것이 없지요. 아지즈도 그걸 알고 말한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내 생각에 그 말은 진실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야? 어머니께 인상적으로 보이려고 소령욕을 한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그게 교육받은 원주민들의 최신 수법이죠. 전에는 굽실거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나이다운 독립성을 보여야 한다고 믿고 있죠. 이곳에 파견된 하원 의원들에게 그게 더잘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끝으로야 허세를 부리던굽실거리던 속으로는 다 꿍꿍이가 있죠. 누구나 다 그래요. 아니면 위신이라도 세워보겠다는 심보고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영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잖니. 인도는 영국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좀 버릇없이 대꾸했다. 하지만 그렇게 어머니의 말문을 막기 위해 나이든 관리들의 표현과 주장들을 동원하긴 했지만 그 자신도 확신은 없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은 터튼시가 즐겨 쓰는 표현이었고 위신이라도 세우보겠다는 신보는 캘린더 소령의 표현이었다. 그런 말들은 클럽에서는 효과적으로 통용되고 있었지만 영리한 그의 어머니는 그의 말과 인용한 말을 구분할 수 있었고. 확실한 예를 들어보라고 다그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무부인은 이렇게만 말했다. 너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캘린더 소령에게 닥터 아지제에 대한 말을 전하면 절대 안 된다. 로니는 자신이 속한 계급을 배반하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름하고 약속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대신 아델라에게는 아지제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그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왜? 어머니 또 시작이시네요. 어머니께 모든 걸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아델라가 걱정하는 게 싫어서 그래요. 우리가 원주민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있는지 따위의 쓸데없는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할까 봐서요. 하지만 아델라는 걱정하기 위해 온 거야. 바로 그 이후로 여기 온 거라고. 아델라가 오면서 다 얘기했단다. 아덴에 내렸을 때 우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지. 아델라 말이, 놀고 있는 너는 보았지만 일하는 너는 보지 못했으니 직접 와서 둘러보고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고 아델라는 아주 공정한 아가씨야. 알아요. 로니가 불이 숙에서 대답했다. 아들의 불안해하는 목소리에서 아직도 그가 저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 하는 어린애라는 느낌을 받은 무어 부인은 아들의 뜻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잘 자라는 키스를 했다. 그러나 아들이 아지즈에 대해 생각하는 것까지 그만 것은 아니어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자 아지즈와의 일을 떠올렸다. 그녀는 아들이 말한 관점에서 사원에서 일을 돌아보며. 누구의 인상이 오랐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 그것은 매우 불쾌한 일일 수도 있었다. 그 의사는 처음에 그녀에게 겁을 주었고 갤린더 부인에 대해서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니 안전하다는 걸 깨닫고 말을 바꾸었다. 그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다가 그녀에게 선심을 쓰듯 행동했고 한마디에 연함은 가지 의미가 담긴 말을 했으며 믿음이 가지 않았고 꼬치꼬치 캐물었으며 자만심이 강했다. 맞다, 다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요소들만 가지고 한 인간을 평가하는 것은 그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무어 부인은 외투를 걸려다가 옷걸이 끝에 작은 말벌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낮에 본 말벌도 똑같이 생겼었는데 영국 말벌과는 달리 날아갈 때면 노란 다리를 뒤로 길게 늘어뜨렸다. 녀석은 옷걸이를 나뭇가지로 착각한 모양이었다. 원래 인도의 동물들은 실내와 실외를 구분할 줄 모르며 박쥐나 쥐나 새나 곤충들이나 집 안팎을 가리지 않고 둥지를 든다. 그들에게는 인간의 집들도 나무들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정거의 일부인 것이다. 녀석들의 옷걸이에 붙어 잠들어 있는 사이 평원에서는 자칼 때가 욕망에 차서 울부짖는 소리가 둥둥둥 울리는 북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예쁘기도 하지, 무부인이 말벌에게 말했다. 녀석은 깨어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바깥으로 퍼져나가 밤의 불안을 고조시켰다.